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. 야, 밭에다가 아주 예, 감자를 엄청나게 심어놨네. 이게 싹 다 그냥 다 감자밭이네, 감자밭. 아, 쓰던 찌개도 그냥 있네. 샤시를 넣어가지고 예, 수리를 좀 해갖고 살았는데 여기는 화장실이고 사람들 떠난 지는 네,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요, 보니까. 문도 희한하게 만들어 놨네. 야, 이게 뭐 부엌에 솥이 왜 이렇게 많지? 솥이 4개인데요. 야, 참. 예, 부엌이 굉장히 넓어요. 부엌도 굉장히 넓고 어이구야 방에 살림은 하나도 없네. 야, 이게 방의 두 칸짜리를 갖다가 야, 하나로 만들었네. 이게 여름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게 겨울에 이래 놓으면 이게 엄청 추울 것 같은데. 야, 외풍이 세가지고 밖에 내다 보니까 좋긴 좋네. 네, 여기 뭐 호랑이도 있어요, 호랑이. 야.
부엌도 아주 굉장히 넓고 방도 완전 통짜로 해가지고 두 칸짜리를 갖다 터가지고 너무 넓게 만들어놨다. 살림살이도 뭐 그냥 다 있는 것 같은데. 물은 안 나오겠지? 물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. 야, 이건 뭐. 예, 집은 생각보다 예, 뼈대도 든든하고 예, 집은 양호한데 예, 지붕도 양철 지붕으로 해가지고, 예, 비가 하나도 안 셉니다. 이게 비가 안 새니까, 예, 집이 완전히 상태는 진짜, 예, 상태는 너무 좋은데. 이거는 뽕나무인데, 예, 이 나무는 뭐 나무가 하나 죽었어요. 옆에 큰 뽕나무가 하나 있고, 이 나무는 나이가 많아갖고 죽었네. 예, 오늘도 예, 시골집 멋진 집 하나 보고 갑니다.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